오늘의 주인공 김동윤 대표를 찾아 경기도 김포의 두부 공장을 찾아왔습니다. 과연 어떤 두부길래 특별한 건지 만드는 과정을 속속들이 보기로 했는데요. 여기 무슨 과정이에요? 아, 이게 콩을 불리는 과정인데 지금 불려진 상태이고요. 이게 이제 두부를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인 불린 콩을 가지고 이제 맛에 이제 가는 거죠. 음식을 만드는데 가장 기본이면서 중요한 것은 재료일 테죠. 국산 콩 중에서도 맛과 영양이 풍부한 강풍 콩을 고집합니다. 두 쪽으로 나눠지죠. 속비지하고 겉비지로 나눠지는데 겉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지로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속비지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두유가 돼서 100도 이상으로 이제 끓여야 되죠. 이 모든 게 전통 방식을 지켜온 거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938년도에 우리 할아버지, 1대 할아버지가 두부를 만드셨고 2대 김구원 할아버지께서 그 두부를 계속 이어서 두부를 하셨고 김성호 아버지가 계속적으로 두부를 또 이었고 제가 2004년도에 두부를 만들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도 살펴볼까요? 여기가 이제 두부를 만드는 곳인데 흰두부가 됐다가 이제 압착을 해가지고 이제 두부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몽글몽글한 순두부를 네모 반듯한 틀에 고루 펴넣어 그대로 압착시킵니다. 두부 한모 한모에 역사가 그대로 묻어있다는데요. 그 예전부터 우리 집만의 내려오는 비법이라고 해서 저는 아버지한테 배웠고 아버지는 또 할아버지한테 배웠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두부 만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근데 단지 간수만 틀린 거입니다. 중심이 되는 게 산수유인데 산수유가 응고 역할을 합니다. 대대로 이어온 산수유 간수에 자신의 방식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8가지 약재가 들어갔는데요. 거기에는 응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수유가 주 성분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기력 보충이 될 수 있는 약재 7가지가 홍삼, 대추, 황기, 당귀, 진피, 산양, 백출입니다. 무려 8가지 약재를 달여 한방 간수를 만든 겁니다. 몽글몽글 해지죠. 이제 이게 좀만 있으면 이제 이게 두부가 순두부가 돼가지고요. 전통을 그대로 이어나가는 것을 넘어 더 발전시킨 거죠. 대대로 내려온 거는 산수유로 두부 간수 응고제를 지금 써왔는데 그러니까 한의학 쪽에 전문가한테 조언과 거기에 그 기력에 대해 보충이 될 수 있는 약재를 제가 받아서 그거를 만들게 돼가지고 하나의 조화가 된 거죠. 이름이 말 그대로 기력 두부입니다. 이 두부로 2012년엔 특허 출원도 했다는데요. 온갖 몸에 좋은 재료들을 모아 시간과 정성을 쏟은 결과물입니다. 아침마다 생기세요 이렇게? 그럼요. 제가 간수도 저 외에는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순수 다 준비해서 제가 다 재료 같은 건 다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